먼저 첫 번째 주제 게임은 엘스소프트 아이언입니다. 이 아이언이라는 게임은 전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입니다. 중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왼쪽 상단에 있는 그 노란색 그 숫자인데요. 보시면 지금 60대 정도입니다. 초당 60대를 랜드링하면서 매우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아이언은 굉장히 고차원 게임이어서 웬만한 데스크탑에서도 그 약간 부족해서 수행이 되는데 이 노트북에도 불구하고 초당 60대를 넘으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다른 지역으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. 참고로 그 아이언은 알리딩 게임이기 때문에 보통 초당 20에서 30대를 나오면 그 플레이어가 플레이어가 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포화지포와 세븐 첫째 노트북 같은 경우는 60회 정도니까 거의 로고되는 성능에 2배를 3배까지 성능을 넘겨 주시죠. 다시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럼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새를 타고 하늘 한번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두 번째 대목인 묘미지 안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.